KTB가 블루, 그리고 나진스우드가 보라팀으로 시작합니다. 빅벤에 좀 변화를 줄 타이밍이 됐죠? 네, 단순히 트위치 저격밴으로는 이게 게임이 쉽게 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뭐 럼블이나 랭가가 변할 만한 카드는 또 아니거든요. 특히 랭가는 수월하게 막았었고, 전 경기 럼블은 럼블의 문제가 아닌 헬리오스의 문제였죠. 저 리신의 문제. 네, 스칼 선수의 너무 좋은 플레이 때문에. 징크스까지 그냥 됩니다. 사실 선수들이 경기 전에 트위치를 풀어달라 한 번만, 그럼 카직스 열어줄게 이렇게 트레이드 교환을 했다가 KT에서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예, 프레이를 좀 집중 공략하는 이런 방향으로 KT 블루가 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리신은 뺏어오는 리신이죠. 네, 디달리나 뭐 이런 걸 주더라도 지금은 리신 가져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네요. 자, 리신을 먼저 픽을 합니다. 저건 네, 친구는 아니죠. 네. 이 친구가 참 시즌2하고 시즌1땐 참 좋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명확한 정도로 바뀌었죠. 저게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예전엔 타보도 많이 쓰이고 참 많이 쓰였는데, 일단 루시안 징크스와 트위치까지 벤을 이끌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사실 프레 선수의 루시안도 뺏어오는 의미가 약간 깊죠. 프레 선수 루시안이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플레이어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좀 손발이 다 잘린 프레이가 그 루시안을 선택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소드 입장에서는 뭐 요건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 탑이나 뭐 미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안정적으로 뭐 먼저 고르는 이런 방법도 KT에게는 생겨버렸죠. 네. 그러면서 KT 불츠 탑 챔피언 먼저 픽하기 싫을 거예요. 또 한 번 주민규 선수, 리미트 선수가 픽상이 가져올지도 모르거든요. 오, 다시 한 번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물론 그것이 야스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휩쓸린 거죠, 팀의 여파에. 오, 오, 잘업. 이 친구도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즈리얼. 이즈리얼 스코어의 이즈리얼. 사실 오늘 네, 양팀 원딜러 모두 또 이지를 하면은 최고의 원딜러들이 그렇죠? 모였네요. 그래서 루시안을 오히려 스코어가 뺏어가면은 프레이가 이지를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좀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서로 어쨌든 뭐 하나씩 가져가는 구도가 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스코어의 이지는 정교함이라면 이제 프레이 이지는 약간 화려한 네, 그런 느낌이었죠. 파랑 이지를 잘 다루는. 자, 그리고 나진의 이제 선택입니다. 탑을 숨길 거냐? 네, 탑 숨기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나진 소드는 또 뭔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전 경기만 놓고 봐서는 사실은 니달리피 야스오 있다 하더라도 니달리피에 부담감이 없죠. 네, 오늘 화두는 확실히 탑이에요. 네. 네. 자, 이블린. 이블린을 뽑았다면은 네, 니달리도 뭐 물론 항상 무난한 카드이긴 합니다만 뭐 니달리 오리아나 정도, 아 이블린 오리아나 정도 먼저 뽑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자, 이블린에 이어서 잭스. 잭스를 활용합니다. 상대 탑이 누군지 모르는데 뽑은 거거든요. 이게 언제나 그런 찝찝한 삐익이죠. 네. 나 레넥톤을 해도 되나? 해야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레오파드도 레넥톤 하고 잭스 찍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라인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말파이트. 근데 말파이트는 이게 근데 좀, 예, 좀 그래요. 요즘 쓰기는 항상 KTB가 요즘 쓰기 그레오 타이밍에 말파이트를 쓰긴 있었었는데 문제는 그땐 타솔러가 야쏘도 없었는데 썼었던 거거든요. 네, 그땐 타솔러가 인색이었고요. 네, 말파이트 서폿 말파가 가능하죠. KTB는 서폿 말파는 예, 써봤죠. 마파 선수가 많이 야쏘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알리스타론 모자른다. 네, 네. 그 탑말파는 절대 요즘 메타에서 쓰지 못하고요. 그러게 또 말이 되긴 되는 거는 라인 수업 어차피 구도로 가게 되면은 네, 만라인전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말파 어떻게든 육찍을 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 그렇죠. KTB의 필살기입니다. 갓파이트. 자, 오랜만에 나오는 말파이트. 나왔습니다. 일러스트 바뀌고 공식전 처음 나왔죠 지금. 아, 말파이트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녹턴이 뭐 염색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파이트가 나왔고 미드는 이렇게 되면 오리아나는 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오리아나 가기는 부담이 너무 크죠. 아, 그렇죠. 레오나나 말파이트나 오리아나 고르기 싫은 건 똑같거든요.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는 니달리가 낫죠. 네, 말파이트에 거리 주지 않기도 좋은 챔피언이고. 자, 여기서 말파이트가 나오면서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갓파이트라고 불리우는 네, 말파이트 뭐 마파 선수는 써봤어요. 처음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미드 무엇을 골라야 될 것인가. 상대는 말파이트. 오가 하나씩 자꾸 나와요. 양팀이 제드나 카일이 말파이트에게 좋은 픽 맞거든요. 근데 케일 픽은 네 그래도 오리아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리아나입니까? 자, 오리아나를 가는 것 같네요. 굉장히 아. 불안해 보이긴 하죠. 이거는 퇴 퇴패로 아 퇴패로 가네요. 네. 오리아나 갔으면 이제 자신만 말파이 등록이 안 맞고 여기시 걸겠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일단 그건 아니에요. 자 퇴패가 나오면서 양 팀이 자꾸 뭘 하나씩 꺼내 듭니다. 질 네. 때마다 픽이 굉장히 오늘 다채롭네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일단 럼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KTB가 말파이트를 꺼내 들면서 네. 게임이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NLB 챔피언스 이제 공식 리그에는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그런 말파이트. 거기다가 그러니까 국민이나 유럽은 자주 보였지만 국내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멸종위기에 처했던 게 말파이트였죠. 잠깐 뭐 쓰인 적은 있어요. 챔피언스에서도 네, 서포터로 네 잠깐 나왔었죠. 그때는 또 소나가 나올 때라서 소나 카운터로 쓰긴 했어요. 뭐 야스와의 홍 면에서는 최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야스와 말파이트가 진입해서 어그로를 끌고 이즈리얼이 장거리 이제 그 라이즈가 중거리 딜을 담당하는 이런 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픽백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세 번째 경기 누가 가져가게 될지 잠시 후에 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또 나이스 게임 TV의 자랑이죠. NLB 슈퍼레코드. 자랑이라고 하게 자랑은 김우진 캐스터입니다. 아닙니다. 네. 자 슈퍼레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의 시작 아이템 최종 비율입니다. 어제도 뭐 저희가 잠깐 네.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뭐 이게 좀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시청자분들도 계셔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좌측에 제일 먼저 있는 아이템 4개가 시작 아이템을 어떤 거를 가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도란방패가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주문도둑법 이런 순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을 경우에는 시작템이 도란방패 그 다음에 고대조화를 가는 게 약 88.8% 주문도둑검을 가는 게 2회가 있었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로세로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확실히 초기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주문도둑검의 약진 그리고 뭐 고대조화 스타트가 많이 없어지고 승천의 부적이 이제는 절대 진리의 아이템은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선취점 관여 네 스위프트 선수가 16경기 10패입니다. 고스트 클태망의 가호를 받은 스위프트. 네, 아, 그렇죠. 이전 기록은 이제 인세 선수였는데 네. 오늘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최다 선취점 획득도 역시 스위프트 선수가 16경기 16경기에서 6번을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다 선취점 희생자 댕기 선수가 4회 동률이죠. 동점이죠. 동점이지만 뭐 17경기 4회랑 네네. 또 7경기 4회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뭐 실드의 고릴라 선수도 아직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록 역시 앞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 최다 킬 KTB의 스코어 선수가 루시안으로 16킬을 가져가면서 동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최다 킬은 확실히 루시안이라는 챔피언이 네.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안정적으로 성장 잘한 다음에 그 성장 차이로 나중에 찍어 누르는데 최적화된 원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도 두 장까지 네. 많이 돼 있네요. 한 장 더 있는 줄 알고 네. 너무 과대평가했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아무튼 최다 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오늘도 경기를 펼친다는 점. 하지만 그 챔피언은 루시안이에요. 네. 근데 그걸 또 프레이 선수가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즈리얼 역시 막타 챙기는 최고의 챔피언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정리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빨간색 코드네임 빅파일 홈페이지 가셔서 입력하시면 저희가 바로 1000캐시씩 100% 전부 적립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응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빅파이 캐시 그리고 문화상품권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NLB 전용 페이지도 가신 김에 또 구경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NLB가 끝난 즉시 또 VOD 바로 무료 VOD 네. 업로드가 되니까 많이 또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거기다 어제 있었던 대박 매치를 놓치신 분 SK텔레콤 T1 K와 CG 프로스트의 경기 역시 무료 VOD를 이미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게임 TV 다음 TV판 또 유튜브 채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퀴즈팡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어플 다운 받으셔서 게임 진행하면서
또 스틸 마우스, LA 셔츠, 캐시까지 받아가시는 또 기회를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KTB와 나진 소드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1대 동점인 가운데 누가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빅5와 함께하는 LNB 스프링리그 4강 2일차 경기입니다. KTB와 나진 소드. 1대1 동점인 가운데 위쪽 빨간색 진영이 나진 소드고요.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KT 플리츠입니다. 네, 요즘 이지레 안 나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지레의 딜로는 레네톤 시바나 녹이기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 보시면 레네톤 시바나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물렁한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예전 이지레의 위상을 되찾을 만한 그런 조합이에요. 네. 자, 일단은 잭슨은 도란 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냐? 내 웃는 얼굴. 그다 또 리신의 인색을 네 이렇게서 보실 수 있는 경기기도 하죠. 네. 대명사다 보니까 인색의 리신이 아니라 리신의 인색 이렇게도 부릅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나온 서폿 말파이트. 근데 말파이트가 이게 요즘 선수들이 워낙 대처를 잘해서. 무난하게 성장을 해도 궁기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느낌이 있죠. 대처를 해서 말파이트를 안 썼습니다. 안 쓴 지 좀 됐어요. 아, 그렇죠. 오랜만에 당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말파이트 궁극기 전멸로 피하는 거 거의 기본이 돼버려가지고 또 그런 점이 대회에 안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물론 뭐 라인 말파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히트가 안 됐을 경우에 부담감이 좀 덜하기도 합니다. 네.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장이 그 아이템을 잘 받는 말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궁극기에 못 맞췄을 때 그 돌아온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라인 스왑으로 무난하게 6레벨을 찍을 수 있을 때에도 괜찮지만은 레오나 같은 근접 서포터를 상대로 사실은 말파이트가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 좋죠? 굉장히 크죠, 이거. 이블린이 말립니다. 네. 리신까지 네. 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괜히 버프 컨트롤 하다가 리신이 고통받아요? 이블린이 고통받죠, 이러면? 이미 고통받았죠. 네, 이게 바로 그 아군이 도와주는 쌍버프 컨트롤. 그렇죠. 근데 뭐, 헬리오스는 이런 건 익숙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라인 스톱이 벌어지면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라이즈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잭슨 좀 풀리고요. 어쨌든 이블린이 블루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미트는 기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라인 스톱 구독. 잭스가 그리고 지금 바텀에 내려갈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리고 그걸 잘 아니까 잭스 블러 스타트까지 받겠다 미니언 웨이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타워에 최대한 밀어넣으면서 손실시키고 있죠 잭스 오기 전에. 그렇죠. 레오파드가 잘 빠져야 되는데 이게 4인 라이브거든요? 이거 죽었다고 봐야죠. 이건 죽었다고 봐야죠. 아, 이건 너무 허무하게 예. 잡아냅니다. 야, 이게 센스있게 룬가모 아끼다가 막판에 이블린을 누렸는데 끝까지 카인 선수가 뒤에서 어그로 빼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니까 KTB가 실수한 거는 뻔한 걸 라이즈가 허무하게 당했다는 거고 잘한 거는 말파이트를 일찍 귀환시켜서 바로 2차까지 압박당한 거를 대비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 말파이트가 어떤 도움을 줄지도 좀 의문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1레벨 말파이트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4명이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즈리얼은 혼자서 바텀에서 성장하면서 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봤죠? 네, 봤고요. 리신도 오른쪽에 대기 중. 그런데 이거 3대3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블린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로 빠져야 되는 나중 속입니다. 이즈리얼 혼자 경험치를 먹고 CS도 먹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즈리얼의 성장은 루시안보다 좋아요. 네, 하지만 이 타워도 못 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야, 나그네 무비. 이 선수와 나그네 선수 오늘 미드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오. 네, 어휴. 보통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은 승부는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설마 이 잭 선수 돌아서 들어가나요 이거를? 일단 유령 먹고요.
나그네의 스펠이 라인전의 최악인 스펠은 맞아요. 그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선수가 이득을 본만한 공간이 좀 많고요. 네, 순간 이동 유체화입니다. 순간이다. 전멸 유체화. 네, 정말 싸움에 도움이 안 되는 스펠들이죠. 그렇죠. 제발 파이트는 봇 가고 이즈리얼은 빠르게 흡혈의 난만 일단은 구비를 해서 라인전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네 다시 라인을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블린 있는데 옆에 미신 있거든요. 있는데 잭스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 힘들죠. 네 그리고 이거 오래 싸움은 골드카드 때문에 예, 위험한 전멸까지 됐죠. 카드가 카드까지 잘 박혔고 잡혔어요. 아, 뒤에 깨운 라인이 괜히 얻어맞겠는데요. 이거 네. 정화 걸어보지만 못 잡고 자 이블린 살았고요. 오히려 잘 막았어요. 빼죠. 잭스 더블킬. 어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갑자기 확 무너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트페가 풀리게 되고 풀린 트페가 6레벨 찍으면 전란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특히 이거는 라이즈가 이러면 숨도 못 쉽니다. 그렇죠. 게다가 탑도 지금 라인이 예쁘게 잘 밀려왔어요. 네. 이게 라이즈가 탑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트페도 6을 빨리 찍고 적정 클론 이블린입니다. 라이즈 하기 싫어지는 구도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괜히 나갔다가는 네. 3명이 3대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죠. 아 리미트 뭉쳐있는 오래? 라인 야. 너무 굉장히 힘이 좋죠 지금은. 너무 꿀맛 같죠. 딱 원거리 미니언들만 유지하면서 프리징. 아 프리징 하면 라이즈는 어떻게 네. 합니까. 이거는 뭐 일반 프리징 해도 노매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극악무도한 플레이죠. 그러니까 그 프리징을 할 때 제일 위험한 플레이는 프리징 해놓다가 죽는 경우인데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 고이슨 트페가 6이니까 저 갱을 당해도 역갱을 칠 수 있거든요. 역으로 바텀도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이파이트 3레벨 리신 일단 탑 봐주러 가는데 버프도 뺏고 싶고 근데 글쎄요 운명 배웠죠 지금? 이미 뛰었습니다. 이미 뛰었습니다. 아 봤어요. 그래서 라이즈 노려주죠 자연스럽게 전멸 유채화 유채화 따라가요. 자 리신까지 봤어요. 이거 트페도 좀 맞고 근데 야스오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적당히 쫓아갑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잭슨을 위해서 이러면 또 네 프리징 천천히 먹으면서 와 요거 한 발만 더 가면 프리징 좀 풀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풀리게 됐네요. 하지만 저것도 좀 오래 살짝 지나야.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거. 그렇죠. 라이즈 다시 가야 돼요. 여신의 눈물까지 완성을 시켰는데 저거는 여신의 눈물이 아니라 라이즈 눈물이죠. 라이즈 눈물이죠 네. 3부작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네. 자 3킬 대 0킬 불었어요. 꿰뚫는 빛은 일단 안 맞았고요. 네 루시아는 마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드래곤 쪽 한번 내려가는 제스처까지 네. 취해봤습니다. 지금 스칼렛 선수의 이블린도 뭐 이블린 하면 초반에 긴킹을 시켜야 돼 뭐 이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리신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주는 용 정도만 플레이를 해줘도 이건 다른 라인이 알아서 다 이기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블린 또 왔습니다. 네 이거 쉽지 않고요. 지금 스칼렛 선수는 조급해하지 말고 그쵸 정글 천천히 돌다가 이제 투패 운명 올 때쯤에 무시도 되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블린이 뭔가 킬 만들어내려다가 거기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조급 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블루버프 이제 나그네 선수에게 건네줍니다. 잭슨은 어쨌든 뭐 라인을 좀 밀고 내려오는 구도 네 2렙 차이 리신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라인전 할만한 라인전 라인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라인전인데 어 나도 보니까 아 근데 이게 플러스 하다가 네, 나도 한번 아유 난 안되네? 네 빼야죠 여신의 눈물이다. 근데 이거 프레징 해도 잭스가 드래곤 쪽 움직임 보여주면 라이즈도 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드래곤 버리고 그러니까 KTB가 결국 1경기 이긴 것도 그랬거든요. 힘든 거 우리가 괴로운 타이밍 버티고 후반 놀이자 길게 왔던 거 지금도 드래곤은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라이즈 조금이라도 회생하는데 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드도 그냥 너 프레징 해 난 드래곤 먹을게 가야죠. 자 이동했습니다 미드 쪽. 자 근데 그때 이런 힘든 선택을 했다면은 당연히 라인이 사려야 자, 되거든요. 보통 선풍 있어요. 라인이 맞았어. 사려야 아 이거 잘 도망갈 수 있나요? 전멸까지 써고. 야 앞전멸. 여기까지. 좋게요. 자 근데 스카스도 체력 관리 때문에 지금. 네. 와슬와슬합니다. 그리고는 부담 되고요. 자, 집 가서 만화 채우고 처음부터 채워야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미드가 좀 피해를 입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1경기가 똑같습니다. KTB는 라인이 사려야 돼요. 트페를 상대로 야스오가 분명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항상 본인의 생존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리 빌립니다. 아, 미리 빌리게 되면 이거는 드래곤볼 더 크게도 취하는 거죠. 왜냐면 라이즈는 초반 단계에서 활동 반경 넓어지면 굉장히 괴로운 챔피언이거든요. 비록 미드가 자신의 라인은 아니지만 저 미드 탑 밀리면은 탑 2차까지 위험해요. 자, 잭스 다시 탑으로 가고요. 운명이 있는 특패의 집으로 피어납니다. 잭스가 다시 탑 밀어주면서 드래곤 언제든 뭐 가도 돼 라고 사인하겠죠. 지금 자기 팀원에게. 자, 말파이트의 시원한 한방과 야스오의 어떤 연계가 나을만한 구도 자체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라이즈 카탈리스트까지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네. 아, 집가는 거 망했어요. 예. 지금 말파이트의 궁극기가 시원하게 뭐 3인 4인트 되긴 쉽지가 않고요. 적 주요 딜러 한 명에게 박히는 게 좀 그나마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딴 챔프들은 다 힘들다고 봐야 되고 이블린 전멸 아까 썼으니까는 그거 네. 체크해놓고 그냥 이블린 순식간에 삭제 뭐 요정도 들어봐야겠죠. 요즘 선수들이 말파이트 궁극기 의식 잘해서 잘 찢어져요. 잘 안 맞습니다 단체로. 그러니까 안 쓰는 거고요. 자, 이블린 다시 한번 미드 쪽 끊임없이 괴롭혀집니다. 전멸이 없거든요. 어, 미리 땅굴. 미리 땅굴인데 예, 좀 어, 이게 근데 라인이 오고 있고요. 당겨진 라인이라 가지고 근데 어, 이거는, 예? 이게 근데 순삭이 안 되면 잭스 내려오고 투패 내려와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프레이 선수가 네, 루시안 혼자라면 녹일 수 있죠. 안 가네. 그랬더니 이게 네. 그 뭐 이것 때문에 어? 안 간다기보다는 레오나가 와딩하러 다니는 타이밍이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네. 레오나 오면 이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라인 상황이고 그 이거 타이밍에 잭스 야속까지 내가 야속까지 내려가요. 시간 싸움에 시간 싸움 초 싸움입니다. 자, 이블린은 지금 탑이거든요. 네, 아래쪽에 있을 거 생각 못 하고 있죠 이블린이. 이블린 어 라이즈가 미디야? 이거 냄새 맡아야 됩니다. 이름 야소가 아, 보돌. 근데 이거 불안한데요. 자, 인색킥 손 손보다 봤어? 빠른 인색킥. 아, 불안해. 아, 실패했네요. 드린 네.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성공했어도 특패가 날아오고 그래서 추가적인 이득 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즈가 미드에서 보인 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라이즈가 미드 안 보였으면은 루시안, 레오나도 그냥 부시 지나치게 앞으로 좀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이블린이 탑겐까지 갔는데 라이즈가 미드면 야스오가 보쪽 노린다는 게 뻔하죠. 그렇죠. 자, 이 잭스가 또 저기서 위에서 프리징하고 있어서 라이즈는 정글 쪽에서 에이.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아, 없고요. 이거는 리미트 선수는 리폼 먹겠는데요, 이 경기는. 진짜 극악무도하네요. 네. 지금 시즌 2에나 보일 법한 프리징인데. 그래서 이블린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싸움 무조건 라이즈 소드가 유리하죠. 이블린도 있고 투패도 있고 잭스까지 올 수 네. 있어요. 지금 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합류의 속도의 차이죠. 그렇죠. 잭스는 순간 이동까지 있습니다. 투패 훨씬 빠르고 투패 지금 템 잘 풀렸어요. 물론 라이즈도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라이즈는 예전 같은 평소의 그런 화력을 보여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텀 쪽에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KTB. 아, 이게 무난해 보이지만 지금 속타고 있는 건 라이즈거든요. 라이즈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쪽에 정글 쪽에 와드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위치를 봤습니다. 저러려고 고르는 라이즈가 아니거든요. 네. 아, 지금 뭐 와딩밖에 할 게 없죠 라이즈 미인 봐도. 아, 보는 제가 속타는데요. 자, 네, 자, 이거는 일단은 그래도 한 방이 있는 또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거리 조절은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블러핑 리신이 봐주면서 2대1 싸움을 할 만하죠? 자, 라이즈 라이즈 순삭 고기면 정글을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이블린 잡았어요. 전멸 잭소. 어? 리미트 실수? 꼬였죠. 아, 이거 보였는데 반격 잘못 쬐죠? 아, 반격을 너무 빨리 돌리는 바람에 자, 이러면 드래곤 타이밍 이블린 없거든요. 체력들도 살짝 부족한 상황. 아, 그리고 말파궁이 남아있어서 이거는 좀 억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점멸이 다 빠지는 바람에 말파궁은 좀 위험해 보이죠? 아, 이거는 그냥 흑점 폭발이라도? 됩니다. 네. 야, 자, KT가 여기서 좀 따라갑니다. 네, 드래곤 가져가고 킬까지 내려가는 거 글쎄요? 말파궁이 돌려주는데 팔찌까지 잡아낼 수가 아유. 궁으로! 아, 사이좋게 맞아주고요. 잘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궁을 뺐어요. 양팀 모두 궁을 하나씩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못 뺏을 수도 있겠는데요? 운명 코났어요. 아, 운명 코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스태틱? 못 뺏었죠. 실패. 자, 라이즈 오랜만에 이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반갑다 미니언. 섣불리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입장이 다른 게 아까는 잭스가 프리즈하듯 라이즈가 할 게 없었는데 잭스는 지금 프리즈한다고 해서 할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갱가도 돼요 잭스는 지금.
점을 빼먹으면서. 네,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서 뭐 민현도 CS들 경험치도 솔찬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아까랑 입장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잭스는 보험 들어든 게 있어서 네. 퇴직을 해도 할 게 있는데 라이즈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분명히 미드 쪽에서 손해본 게 맞습니다. 2킬 모란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아까. 말파와의 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순간 화력이고 나중에 잭스나 뭐 레오나 이런 챔퍼가 붙었을 때 이블린 염두에 둬서 이제 모랑 3일째 트릴 생각을 하고 있죠. 제아 같은 쪽 먼저 싸움을 걸어보는 카인 선수. 15분인데 아직 연관 지팡이 안 나왔고요. 라인전이 근데 꽤나 길게 지속이 됩니다. 네. 바텀과 탑이 먼저 탑에서 먼저 포탑을 밀고 미드까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타보다는 계속해서 라인전에서 서로 성장하는 구도. 그러면서 이블린 잭스와 함께 핑크화드 있거든요. 이게 몰락한 화이건 믿고 들어가고 뻔하지만 또 미지 위치가 지금 안 보이니까. 자, 프리징한 거 한번 쑥 풀고 이블린 뒤쪽에서 다이브 하기는 냄새 있어요. 냄새 맡았어요. 밝으나요? 밝으나요? 이쪽으로 하면 죽죠. 와, 잡아냈어요. 깔끔하게. 아니, 이게 원래는 오른쪽에 길이... 야스오랑 리신 내려와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길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잭스가 센 게 아니고 라이저 약하네요 지금은. 그리고 투표까지 와서 2차 네, 밀어내겠다는 판단. 바텀은 3명 있거든요. 자, 2대2 2대2는 우리가 이긴다. 4명, 3명이 아니라 네, 2대2가 아, 이긴다. 결국 여기서 네, 승부가 안 나면 없죠, KT도. 여기서 승부가 안 나면 어쨌든 탑의 이득이 낮은 소득에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4000불 차이. 다음 트레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어떻게 설계하느냐. 맞습니다. 야, 반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네. 자, 보기 하지만 안 되죠. 네, 특패가 네. 근처에서 먼저 합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건 인색이 혼자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저거는 리신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은 잭스와 특패 존재 때문에 뭐 갱도구 따니고 역갱을 대기 치기에도 상대가 두 명씩 넘어오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뭐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적정글 쪽 일단 들어가는 것조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조합과 스펠 구성 자체가. 아이고, 예. 미드에서 특패는 이어시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가 꽤나 프리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CS 차이가 나죠. 연금의 지팡이 가지고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17분, 18분 때 절대 빠른 타이밍 아니죠. 12레벨 나그네 선수의 특패입니다. 피바락이 나왔고요, 루시아는. 분명. 아, 똑똑하네, 이거. 다시 한 같이 리폰 먹겠는데요. 이거 몰락한 와이가 활약하면 또 죽죠. 네. 라이즈가 3대스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망한 라이즈의 가장 흔한 표본이죠. 네. 그리고 위쪽에 라인도 지금 뭉쳐있어요. 네. 제스는 기분 좋게 먹겠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라이즈 입장에서 다행이네요. 그런 거 치고 또, 예. 손이 심하지 않아서. 정글 들어와 보지만 이거 야소가 조금 멀죠? 아, 조금만 더 근처에 있었으면 이거 호흡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게다가 또 포탑 근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따라가기 힘든 상황. 네.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자, 안 빠지고 이거 역굴에서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색 선수 이 자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왔어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와, 볼카! 우와! 리신 발차기 날라가서 페이더웨이처럼 카드를 딱 던지면서. 야, 이거는 리신 스턴 거는 리신 내가 왜 스턴 걸렸지라고 오히려 생각할 만한 그 정도 스피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더웨이 카드 들어오였죠 방금은. 그리고 보이자마자 리미트 선수 바로 순간이동. 반응 속도들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네. 일생이 재미 많이 보는 장소인 거를 소드 선수들은 잘 아는 거죠. 방금 리신이 그쪽에 보였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네.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존냐의 모래시계 나온 특패 잭스 내려온 김에 하필 또 드래곤 타이밍 이제 30초 40초 남았습니다. 존냐 선택도 탁월하죠. 필드 지배 우선권을 완전히 소드가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네. 존냐 믿고 특패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야, 저 침착하네요 그 상황에서. 다시 볼까요 그 장면. 아니 스피드가 발로 차이면서 으아 던져. 야, 이거 진짜 그것도 페이더헤드 페이드인데 뒤로 던졌어요 카드를. 그렇죠. 등쪽으로.
야. 리버스 페이드백 카드 드로우. 네. 정도가 되겠네요. 아, 굉장히 예. 중의스러운. 네네. 굉장히 빨랐죠? 네. 네. 침착한 멋진 플레이였어요. 기술명을 붙여도 될 정도의 플레이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것도 프리징 해보지만 이것도 네 드래곤을 주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아까 참았잖아. 또 참아야 돼. 팀원들 입장에서 좀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네, 순간이동 있다고 말은 했겠죠. 근데 라이즈가 지금 넘어온다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드래곤 타이밍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일단 말파이트의 궁극기, 시원한 궁극기. 네. 아니 투표에 조냐가 너무 부담이에요. 자, 순간이동 갑니다. 오긴 하는데 이거 봐야죠. 일단 스트레스 먹은 거 잘 죽고요. 일단은 자, 리신 전사 그 다음 상황 봐야죠. 어차피 리신 전사 조냐 투표가 이게 무서워요. 조냐 CA 팅저 거의 이고 아 말파이트 궁으로 사아 저버킬 이게 요즘 흔히 보이는 말파이트 모습 중에 하나죠. 자, 이블리는 슬로우 걸고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레오나 홍 레오나 홍 네. 카드 맞았어요. 카드 맞았어요. 스칼렛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라이즈 자 잡히긴 했습니다. 말에 하나 잡았습니다. 스칼렛 선수 이게 특패가 안 죽으면은 싸움이 절대 안 돼요. 아, 근데 카인이 사네요. 자, 그래서 이블린까지 잡긴 했습니다만 카인 살면서 그래도 이득 챙겨갑니다. 이게 죽고 죽인 싸움이 일어나도 특패가 살면은 결국에는 특패는 좀 이겨요. 아이고, 라이즈 딜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원래는 좀 다다다닥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안 좋은 의미로 상상 초월인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탑에서도 지금 손해보는 CS가 있고 바텀 2차까지 밀어내는데 성공을 하는 낮은 소드입니다. 오! 오 인색! 부활한 인색! 하지만 친구들이 네, 특패가 남아있으면 힘들어요. 특패 조냐까지 있기 때문에 네, 우르르 그리고 말파이트가 죽기 전에 궁을 쓰면서 죽은 걸로 그치.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궁도 없고요. 정말 파가 정해 어렵죠? 팀이 힘들 때 궁극기 쓴 타임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다시 볼까요, 그 장면? 여기서 일단은 스틸까지 좋았어요. 네, 좋았죠. 하지만 인색이 죽었고 자, 여기서 그냥 인셉만 죽이면 우리가 손해다. 오케이. 날아가서 아 카드 바로 있어요. 그냥 노란 카드로 네네 서 날아가보지만 이미 죽었고요. 약간 무리기 아닌 네 무리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 보이지만 합류한 라이즈의 딜이 그쵸? 물론 뭐 스칼렛 선수가 죽긴 했습니다만은 상대 원딜을 잡았거든요. 네, 이런 소규모전에서 특패가 살려 특패인 적이 무조건 이겨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텀 2차까지 어? 어디 가나요? 이거? 아, 바텀에 네, 아. 위해서 루시안이 탑 맞고 유니크 선수가 바텀을 갑니다. 22분인데 연금의 집회 하나 있네요. 진짜 알뜰살뜰하게 경험치 나눠먹네요. 그럼 옹기종기 모나풀 앞에 모여서 힘든 때에서 나눠 먹어야겠죠? 자, 루시안 3일째 피바라기 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노데스 유일하게 이블린이 두 번 죽긴 했습니다만 7호씨예요. 네. 킬 간여율이 9킬 중에 7호씨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글러의 좋은 표본이죠, 스코어. 네. 급할 게 없다란 말씀 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플레이 잘해주고 있어요. 자, 말파이트를 뽑은 어떤 의미를 아직까지는 딱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파이트 잘못이 아니고 팀 전체 흔들리니까 그렇죠. 먼저 들어가 싸움 못 거는 순간 말파이트의 역할은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거꾸로 보면 그만큼 소드가 타겟팅 설정을 진짜 잘한 거죠. 라이즈만 망가뜨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KTB의 한타의 연결고리를 중간에 잘라버리면서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다. 그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제스 저 누가 막나요? 레드까지 있어가지고 아 저는 안 막겠습니다. 네. 아무도 스피드가 안할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리미트고 자, 바다 계속 미는데 일단 이즈리얼이 근처로 왔네요. 정글까지 빼먹습니다. 레드 때문에 뭐 평타 한번 때려보기도 싫죠, 지금은. 붙으면 일단은 친구 안 오면 죽을 각오 해야죠. 제가 상대 정글 쪽까지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인 것은 KTB가 그래도 수비적인 어떤 한번더 주었네요. 아니까 페이크 이게 나의 페이크다. 계속 장막으로 막으니까 네 카드 던지는 척하면 다른 스킬 내보내니까 확 막아버리죠. 그렇죠. 그런 후에 야, 안정적으로 센스. 카드 스킬 페이크 카드 드로우 말파이트 아이고 둘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신멸한 사람 한번 빗나가고 따라가세요. 오, 점화 레드, 컨트롤 레드. 정조준 야, 그래도 이걸 따! 아, 이걸 살아! 지금! 바로 받고 있거든요! 인생인데 여기서 스틸하면 인생의 스틸?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스틸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카인이 보고 있어요. 나그네도 위쪽 아 나그네 따라 올라가죠? 그걸 알고 또 인생 선수는 네. 눈치 싸움! 네. 어 이거 왔다 갔다 눈치 싸움! 아, 넘어가서 인생! 아! 아!
능력들이 없어요. 자, 하나 이제 궁극기 없는 말파이트라서 빠질 네. 수 있거든요. 네, 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인생이 시간을 진짜 오래 끌기 끌었네요, 진짜. 그렇죠. 순간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대치 전에. 하지만 9000 골드 네. 차이는 벌어지고 이블린이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강타 참으면서 그렇지. 잘 써줬어요. 자, 글로벌 골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8000 골드 차이, 게다가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스플릿 푸시 1, 3, 1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면 소드가 정말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되버렸습니다. 바론 버프거든요. 곧 이제 순간이 또 돌아와요, 잭스도. 네. 이건 진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어트페가 그리고 화력이 무시를 못하는 수준이죠 지금. 집에 가면 또 뭐 템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템 어떤 거 생각하는지. 라이저 템이 어떻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라이저 템 어쨌든 2코어 나왔고. 네. 여신 눈물도 이제 스택이 점점 쌓일 거고요. 네. 근데 라이즈 문제가 라이즈의 특징이 이제 버티고 딜한다는 게 이제 안 되거든요. 못 버티고 죽어요 지금은. 그 말인지 스킬 한 바퀴도 굴리기 힘든. 상황이 난 거죠? 저 카드 뽑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저런 상황 대부분 그냥 W 연타입니다. 잭스 멀다, 잭스 멀다. 아, 그런데 이거. 자, 프레이 퇴주로 가! 근데 글쎄, 라이즈 딜이 지금. 네. 저... 이거 전명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역으로! 역으로 리딩이 아니죠. 역으로 이거. 자, 잭스까지 왔기 스톤 때문에. 왔고, 스톤 안 들어갔어, 스톤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지만 라이즈가. 카드가 높네요. 계속해서 뽑힙니다. 아, 거기다가 라이즈가. 예. 그 이상적인 스킬. 사이클이 아니라 룬가목을 먼저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상의 사이클 좀... 이제 QW, EQ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방금은 그냥 W 먼저 들어갔어요. 너무 정석대로 하려다가 룬가목 타이밍을 놓쳤죠. 교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카드 때문에 절대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낮은 소드예요. 그렇죠. 와,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장마 위에서 전멸 1호. 와, 진짜 낮은의 홈버프는. 자, 엄청 밀어냅니다. 4연속 결승 갈 수도 있겠는데요. 4킬 대 14킬 글로벌 골드 13,000골드 차이. 리미트는 그냥 위쪽으로 빠집니다. 네, 객관적으로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라이즈 나보죠. 라이즈 지금 못 버티거든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리고요. 리미트 잘 버티죠. 네. 자, 라이즈의 딜이 살짝 좀 아쉽긴 해요 시간 대비. 네. 사실 라이즈 한 사이클 돌리면 원딜 거의 빈사가 돼야 되는데 미신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딜 죽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아, 지금 루시안이 5킬 노데스, 특패 4킬 노데스, 탑 5킬 노데스, 이상적인 어떤 딱히. 그렇죠. 죽을 사람만 죽었네요. 서포터와 정글러만. 헬리오스 선수의 스코어는 사실 저게 아름다운 스코어죠. 그럼요. 팀에게 어시 다 먹여주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전사하고.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인데. 그래서 룬가목을 빠르게 했었으면은, 아니면 딜이라도 셌다면. 그렇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생기죠. 카드 계속 던져주면 뒤쪽에서 따라붙을 만한 구도. 뒤쪽에서 스칼렛 잘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전멸까지 쓰면서 카드 레오파드도 잡힙니다. 라이즈의 가장 큰 카운터는 하드 CC 전개죠. 네. 라이즈가 잘 크면 그 CC 전개를 버티고 뒤를 돌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3일째 나왔네요. 리치백 나왔습니다. 오케이. 특패가 뭐 조니아 리치베만 나와도 딜이 센 챔피언인데 지금은 모렐로까지 있다 보니까 뭐 쿨감이면 쿨감, 딜이면 딜 다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3경기 끌고 가고 있는 낮은 소드입니다. 그렇다고 말파이터 특패 늘어주긴 조니아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럼요. 아, 한방 노리는데 글쎄요. 한번 던져보고 한방 노리는데 어설픈 패스 체크가! 어설픈 조니아! 조니아! 흑점 폭발! 그런데 자, 한번 살릴! 자, 살리고 있어요! 잡았어요! 인생이 마무리! 죽었어요? 자, 그런데 야쏘 죽었습니다! 야쏘 죽었어요! 잭스가 괴물이에요 지금 보니까 또! 야쏘 없어요! 아, 물렸어요! 루시아 프리딜! 루시아 너무 프리하죠! 야, 그 와중에 스코어 진짜 잘싸우기라 이야, 이걸로 끝이군. 여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야쏘가 20초, 라이즈가 30초예요. 말파이트를 할 게 없는 챔프즈 이럴 때 듀오 딜러가 전혀 없죠 지금은. 자, 하필 그 타임에 슈퍼 미니언까지 몰려왔습니다. 낮은 소드. 이거는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막을 수 없어요. 자, 낮은 소드가 세 번째 경기 잡아내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